2005년 8월 안개밭골이라는 뜻을 가진 경남 통영의 작은 마을 무전동에서 기이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다가구 주택에서 홀로 새빵살이하던 50대 여성 이씨로 부검결과 오른쪽 복부를 칼에 찔리면서 출혈이 심했던 것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처참했던 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신체 일부가 훼손되고 몸 안에서 매니큐어 병 두 개와 이 씨의 손톱까지 나왔습니다. 이토록 잔인하게 여성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토록 잔인한 범행이었음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저항 흔적도 없었으며 살해 현장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된 이유로 언안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인지 아니면 절도나 강도 혹은 폭행을 노렸던 범인의 우발적인 살인인지 현장 증거들만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범행의 동기도 범인의 실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졌고 우선 피의자 주변 인물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범인의 정체는 피의자 옆집에 거주하는 남성 박씨였습니다. 숨진 이씨의 집에서 발견된 박씨의 채모가 결정적 단서였고 경찰의 수사 끝에 박씨는 범행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문이 열린 채 잠들어 있는 이씨를 보고 지갑 속 3,000원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강간을 시도했는데 이씨가 깨어나 저항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무전동 살인사건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용의자 박씨는 놀랍게도 1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까지 갔고 최종적으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박씨가 집에 침입해 3,000원을 훔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박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에 대해 자백을 번복했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 또한 불충분이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알 제작진은 당시 피의자였던 박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고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하고 동네에서 낙인까지 찍혀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작진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 모호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지 않은 범행을 왜 허위 자백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들여다본 그날의 사건 현장은 범인은 출혈이 일어난 방바닥을 닦고 살해 도구를 세수대야에 담가 놓는 등 살해를 저지른 후 증거 인멸을 위해 상당 시간 이 씨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씨가 숨져 있던 방 안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족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대조적으로 방 앞 마루에서는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용의자로 재판을 받았던 이웃집 남자 박씨를 용의선상에 오르게 했던 채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콘 포장지였습니다. 범인이 몰래 침입한 흔적처럼 창문에 방충망을 찍혀 있었는데 박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방충망을 찍고 창문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포장지는 분명 박씨가 소지한 것과 똑같았지만 사건 현장을 깨끗하게 치운 범인이 포장지를 보이는 곳에 흘리고 갔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박씨 외에 또 다른 용의자로는 사건 당시 용의자에서 제외됐지만 피해자 이씨와 관계가 있었던 최씨였습니다. 최씨는 이씨와 채무 관계가 있었고 이씨를 폭행했다는 이야기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1800페이지에 달하는 당시의 수사 기록을 입수,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피해자 이씨가 누워있던 돗자리에서 불상의 남성 DNA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DNA 정보는 당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박씨의 자백으로 사건이 해결되면서 이에 관해 더 이상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DNA 주인도 끝내 확인되지 않은 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제작진은 돗자리에서 나온 DNA로 또 다른 용의자 조씨를 지목했고 전문가들은 용의자를 특정하느라 다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성도착증 환자인 것 같아 범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농촌 마을에서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도 의붓딸과 친구를 폭행한 조씨가 살고 있었는데 용의자의 DNA가 이미 폐기되어 조씨와의 DNA를 확인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제작진이 수사 기록에서 발견한 사건 현장 돗자리의 DNA, 그것은 범인으로 몰렸던 박씨의 것도 피해자의 것도 아닌 불상의 남자의 DNA였습니다. 게다가 그 동네에서 의붓딸과 친구를 폭행한 조씨가 살고 있었고 살인을 빼고 수법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런 전과가 있는 조씨를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 통영 부녀자 사건의 범인 DNA를 왜 폐기해 버린 걸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미제 사건으로 남은 DNA는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인과 대조하기 위해 남겨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건이 발생한 날은 너무 오래됐고 CCTV도 없던 시대였기에 목격자는 동네에서 사는 주민에 불과합니다. 목격자 또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재조사를 한다고 하면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고 기억도 희미해졌을 겁니다. 이 씨는 평소에도 안전을 걱정하며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부디 그 아래서 통영 부녀자 사건을 재조명한 이상 범인이 꼭 잡히길 기원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